근데 나 그거 느꼈어. 내가 오빠한테 이혼을 자고 있었잖아. 이혼을 자고 있었잖아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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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소리야? 애 낳고 내가 느껴. 내가 요즘 오빠 짜증 많이 냈잖아. 우리 아빠 진짜. 아, 나 지금 색감 너무 무서웠어. 숨이 안 쉬어지니까. 숨을 안 쉬어지니까 숨을 쉬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너무 졸리니까 잠드는데 이렇게 하다 내가 죽을 것 같은 거라니까. 근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오빠가 못 오는 상황에 내가 혼자 있으니까 더 공포스러운 거야. 만약에 그 공포심을 처음 느껴봤어요. 아, 혼자서 또 아무도 없이 혼자 있어가지고. 아, 혼자서. 근데 내가 오빠 그러고 나서 더 힘들었던 건 우리 이제 집에 와가지고. 나 이제 좀 일 시작하고 왔다 갔다 하다 갑자기 우리 코로나. 아, 코로나. 아, 코로나에 걸렸어. 그 때문에 고생 많았어. 맞아. 그러니까 아픈데 나 코로나까지 왔어. 맞아요. 생각해봐. 내가 걸리고 오빠 확진 나고서 그 다음에 바로 또 우리 테리까지 확진 나고 나 진짜. 테리 확진 내서 조금. 테리 확진 내서 조금. 아, 맞아요. 아, 그리고 미안하죠. 나 때문에 걸린 것 같아서. 그렇죠. 네. 나 때문에. 아, 그런데다가 우리 오빠. 더 대박인 거는 그 상황에 봐봐. 나 앓고 릴레이 확진되고 그러다 갑자기 집주인이 이사를 간다고. 오빠 나 진짜 그때 멘붕 왔겠네. 아, 전세 만기가 이제 예, 2년이 예. 끝나가지고 그냥 더 연장을 하고 싶었는데 보도가 이제 보도가 대대적으로 됐죠. 네,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 지난주에도 언급됐지만 아이고. 아, 지금 진짜 모든 일이 우르르 터져버리니까. 그러니까 다 겹쳐서 오빠 그날 그래서 우리가 싸운 거 기억나? 그 아침에 싸움의 계기는 오빠가 항상 선을 넘는 거야. 오빠가 항상 선을 넘는 거야. 우리 F가 내 표정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근데 아니 그치 아니지 오빠 말은 똑바로 해야 되는 게 오빠가 표정이 안 좋게 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... 아닌 건 아니잖아. 아 너무 세게 나가는구나 또. 오빠 나 너무 싫지. 나도 오빠 너무 싫어. 오빠 나 너무 싫지. 나도 오빠 너무 싫어. 기억나 그 멘트 내가? 내 마음이 이미 굳어져서 돌아가지 않는다. 풀리지 않는다.